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은입니다. 앞으로 제가 신입사원 체험을 통해 여러분들께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과 입주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오늘은 바로 첫 번째 기업, 로봇 제품을 생산하는 UND입니다. UND는 로봇 툴 체인저와 로봇 자동화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로봇 기업인데요. 이곳이 바로 UND의 사옥, 로봇 알파시티입니다. 저기 특검 부위 보이시나요? 지금은 그냥 모형일 뿐이지만 이 모형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 UND의 목표랍니다. UND는 대구 수성 알파시티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무래도 로봇 산업이 AI, ICT, 소프트웨어와 같은 분야들과 협업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수성 알파시티는 우리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직접 되어 있어서 업무 효율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이재은입니다. 여기가 오늘 제가 앉아서 일할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뿐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일 업무를 하실 일은 저희 회사의 맵봇이라는 제품인데 저희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벌써요? 식사는 혹시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희 사옥 6층에 특별한 공간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정말 기대되는데요. 여기는 로봇으로 운영되는 식당이에요. 로봇들이 커피도 내리고 음식도 만들어주거든요.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셔서 드시고 있어요. 와, 대박! 진짜 신기해요. 저 로봇이 만들어주는 음식 처음 먹어봐요.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로봇이 만들어준 제 점심이랍니다. 혹시 저희 스프링 콘서트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스프링 콘서트가 뭐예요? 수성 알파시티에 입주해 있는 직원들을 초청해서 진행하는 문화 공연인데요. 피아노 오중주와 성악 퓨전 국악 공연을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관람할 수 있거든요. 저희 빨리 일 끝내고 같이 가요. 이곳은 대구 중부에 위치한 대구 콘서트하우스입니다. 이번 스프링 콘서트뿐만 아니라 대구에서는 매년 오페라 축제, 뮤지컬 축제처럼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들어가서 티켓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재은이요. 이렇게 하루 일을 마치고 특별한 공연까지 즐기게 되어서 정말 좋았어요. 다양한 음악을 즐기니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힘도 나서 그간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이번 스프링 콘서트는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주역권 개선을 위해 기획되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공연도 무조건 참석해야겠어요. 앞으로 UND와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